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룻기를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보다 룻기를 좀 더 꼼꼼히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째 우리 거의 종착역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룻기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에 가셔서 김영종 목사 설교 룻기를 치시면 1장부터 지금까지 4장까지 제가 계속 강해 설교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설교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방향으로 다른 면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또 히브리 원어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보았소?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들. 이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아시면 벌써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아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았소? 이거는 답일까요? 질문일까요?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아요. 여기 보시면 예,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일까요? 질문일까요? 답입니다. 아직도 질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보아스를 보았소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보아스를 보았소. 예. 그래서 룻기를 보게 보아스를 보았는데요. 이 답을 이렇게 보아스를 보았소. 이 답이 있기 전에는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아스를 보았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뭡니까? 보아스를 보아스를 예, 잘 안 눌러져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보아스를 보았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아스를 통해 무엇을 보았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소? 예, 정말 잘 보신 겁니다. 예, 보아스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이 룻기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보아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예,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떡하시는 하나님이요?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울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저는 하나하나 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어떻게 제가 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이루는 일에 우선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암흑의. 그래서 우리가 암흑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암흑이라고 해요. Nameless person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업을 이루는 일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누구에게 포기합니까? 보아스에게 포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자기가 기업을 물렸을 때 자기에게 당하는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 그 손해를 생각하면서 해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업을 이루는 우선권인 사람은 자기의 무엇을 벗습니까? 신발. 예, 잘 봤습니다. 예,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신발, 왜 신발을 던졌을까? 신발이라고 하는 당시 상황에서 당시 시대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법적인 권리나 자기의 법적인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지만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누구를 부릅니까? 예,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을 하죠.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Take your first stand for the place where you're standing is holy ground.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무엇을 벗으라고 합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라.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땅에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 존재를 내려놓고 이제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법적인 주권과 자기의 법적인 소유권을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이제 이웃에게 줄 때 기다리던 보아스가 바로 때는 언제다? 이때다. 바로 때는 이때다라 생각하면서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과 청중들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이 성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대단한 큰일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법정의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그 모여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이 룻은 누구다? 나의 아내다. 나는 엘리멜렉의 가업을 물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포 속에서 보아스를 보셨습니까? 예, 아직은 아직 못 보셨어요? 보아스. 보아스. 예. 어떤 보아스를 보아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우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세웠을까요? 첫 번째, 보아스는 먼저 엘리멜렉에게 무엇을 세웁니까? 이름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멜렉?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유격.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멜렉이 무슨 뜻입니까?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과연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은 룻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은 어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떡집. 이 떡집이라는 지역에 이제 흉년이 생깁니다. 참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떡집에는 떡이 많아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없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예,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압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엘리멜렉은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지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피하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모압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결심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엘리멜렉의 이름에서 보듯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압 지역으로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압 지역으로 왔을 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곳에서 이 모압 지역에서 고달픈 인생을 보내요. 힘든 인생을 보냅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을 그 모압 지역에서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예, 첫 번째 나의 점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딱 한 명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이렇게 멋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1장에서는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1장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룻기에서 계속 살펴봤지만은 점점점 그의 이름은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가면은 2장 1절과 2장 3절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왜 등장합니까? 보아스의 친척이라고 하는 거.
예, 보아스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로서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 앞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3장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3장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장에서 이제 드디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이루는 일에 우선권 있는 사람에게 나오미를 소개할 때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그때 엘리멜렉이 등장해요. 그리고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렁차게 멋있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면서 룻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다시 세워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멜렉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수근거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룻이 다시 돌아와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하는 이 장면에서 이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 성문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세워줍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그 명예를 다시 이 선의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그냥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었어도 아마 예,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말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믿음 따라서 그 고백 따라서 이렇게 모압 지역으로 왔는데 자기의 자손들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빈털터리의 삶을 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여기서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밀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나와야 돼요. 빰빰빰빰빰 하면서 보아스가 이곳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엘리멜렉 여러분들은 그 엘리멜렉 기억하십니까? 그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 엘리멜렉은 믿음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라고 살았던 것을 이제 보아스가 선포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이름을 세워줍니까? 나오미. 예,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나오미가 나왔네요. 얘기를 잘하시더라 어떤지. 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룻기를 볼 때,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이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예. 환희, 아, 환희, 기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예. 그런데 과연 나오미는 아까도 우리가 보아스를 살펴 우리가 엘리멜렉을 살펴보았듯이 과연 이 나오미의 삶은 어땠을까요? 엘리멜렉에 남겨진 가족인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1장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네, 마라의 인생이었다. 예, 무슨 인생이었다고요?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삶은 마라의 삶이었습니다. 남편도 죽지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뭐예요? 재산도 없습니다. 처절한 여인의 삶처럼 보입니다. 발자 타령하는 그런 사나운 인생, 발자가 기구한 어느 여인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 비러니스, 쓰다라고 한 뜻이에요. 내 인생 쓰다라고 불러라라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랴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겠지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장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점점 채워집니다. 제가 더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의 그 관대한 인애를 통하여서 이 텅 빈 나오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멜렉의 이름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 선포에서 나오미의 이름도 같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거기에서 엘리멜렉과 더불어 이 보아스는 성문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오미의 진짜 이름의 뜻 뭡니까? 기쁨. 그전에는 사람들이 마라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사장의 이 종착역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나오미의 진짜 이름인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으로 갔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빈털터리였지만은 룻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했다라고 다시 세웠다라고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더 이상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달픈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녹록치 않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라고 이 성문에서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나오미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세워줍니까? 예, 룻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물어. 룻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룻의 이름. 예, 룻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된 동산, 친구, 동행자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룻도 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룻의 삶은 친구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방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 앞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모압 여인, 이방인 그런 닉네임이 항상 붙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압여인, 이방여인, 성경 스스로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서 이제 오늘 보아스가 룻을 이제 향하여서 결혼을 한다는 그 선포한 후에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룻의 인생이 인애로운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점점 인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채워주심, 세워주심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보아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합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선포한 다음에 거기에 모인 장로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 룻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룻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라헬과 레아가 나와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에게서 몇 지파가 나왔어요? 열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누구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오늘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이름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천대받던 여인 룻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봤듯이 그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았듯이 빈털터리였던 나오미의 삶을 다시 세워준 사람입니다. 이방여인 룻이었던 이 룻을, 그 이름을 다시 세워서 만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룻의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누가 없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없었어요. 목사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그래도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멘. 구약을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구약 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멘.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 없이 아마도 몇 주였죠? 4주 동안 목사 없이 목사를 찾으면서 4주 동안 기도했던 것을,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목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때요? 자, 다 기억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남침내교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 정권에 싸우면서, 이 정권과 싸우면서 기독교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교단입니다. Southern Baptist, SBC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교단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이제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 남침례교회 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처음은 주정부에 가입을 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적단체였어요. 예. 엄밀히 말하면 무가입단체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주정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 국세청인 IRS에서 EIN 넘버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서류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 얼마나 감격적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날 얼마 안 됐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을 생각해보십시오. 건물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강혜진 집사님 좋은, 너무나 멋진 하우스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모던화된 성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예, 무대 같잖아요. 다 블랙으로 싹 해놓고, 네. 얼굴만 딱 나오게 하고 조명 비치고, 예, 지금 뜨겁습니다. 제가 굉장히. 음향시설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아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도 이렇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헤드셋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무료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세우실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사도행전을 제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고요. 사도행전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9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형광펜으로 분홍색으로 딱 밑줄을 그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엔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서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또 다른 사람을 채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서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세워주심으로 경험합니다. 채워주심으로 경험합니다. 이제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든든히 서서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세우고 또 다른 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일을 우리가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